이번엔 챕터 10이에요. 이 챕터 10의 주제는 상당히 재밌는 주제인데, 익셉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에러라든가 혹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핸들할 것인가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상당히 재밌고 간단한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보죠. 이렇게 처리합니다. 엘리스 파이 첫 번째 예제, 엘리스 파이예요. 보시면 try에서 except els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먼저 엘리스 텍스트라는 파일을 챕터 10에서 열죠. 열어보고 열어서, 근데 인코딩은 UTF-8로 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이 파일을 F라고 이름 붙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F에서 리더를 호출하는 겁니다. 리더를 호출하면은 그것이 결과가 컨텐츠에 담기게 돼요. 그죠? 엘리스 텍스트에 있는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은 얘를 담아 불러와서 여기다 담는 겁니다. 엘리스 텍스트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게 엘리스 텍스트입니다. 보시면은 요런 텍스트가 있죠. 있는데 얘 불러와서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 이렇게 불러와요. 그죠? 오픈하고 오픈 펑션에 보시면 시그너처가 돼 있어서 리턴하는 값이 텍스트 IO 랩이라는 걸 리턴해요. 그렇죠? 리턴한 텍스트 IO 랩, 그게 F입니다. F예요. 보시면 데이터 타입이 텍스트 IO 랩으로 돼 있잖아요. 이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 중에 하나가 리드입니다. 리드로 해서 호출하면 리드 펑션. 그죠? 여기에 첫 번째 아르기먼트로 F가 들어가게 되죠. 지난 시간, 클래스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펑션을 거친 결과물이 여기 담기게 되는 거예요. 리드가 리턴하는 건 보다시피 어디 있나요? 리드가 리턴하는 거. 보시면은 str, 스트링을 리턴하도록 돼 있죠. 제일 끝에. 자꾸 없어지고 있네. 제일 끝에는 이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파일이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파일이 없다, 그러면 에러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에러가 파일 not found 에러입니다. 그죠? 만약 앞에 있는 챕터 10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없으면은 여기서 실행하게 되면은 요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요렇게 정확하게 sorry the file 해서 파일 네임 does not exist, 이게 여기 있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얘만 뽑아가지고 얘 이만큼만 뽑은 거예요. 얘만 뽑아서 올려놓고 얘는 다 지워버리고 수수로 처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게 간단하잖아요. 훨씬 간단하죠. 이렇게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했을 때 결과는 이런 결과 나와요. 요 에러.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죠. 요 메시지보다는 여기 있는 이게 조금 더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트라이 캐치 가능 역할이에요. 단순하죠? 상당히 단순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디비전 캘큘레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첫 번째 번호, 두 번째 넘버 받았죠? 브레이크가 뭔지는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다음에 나누는 거예요. 만약은 그런 문제가 뭐냐니까, 두 번째 얘가 제로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제로면 에러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분모가 제로인 경우. 그렇죠? 그럴 때 요걸 출력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뭐 제가 한번 실행 안 해보더라도 상관없겠죠. 자, 파일 리더도 볼까요? 파일 리더 해서 요거는 방금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위에 이걸 보자.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파일을 열어보는 겁니다. 열어봐서 리더 라인즈, 다음에 파일 오브젝트, 파일 텍스트 IO 랩이고, 리더 라인즈가 리턴하는 건 뭘까요? 얘는 str이 아니라 리스트 str을 리턴해요. 그죠? 그 라인 하나하나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리스트를 리턴하는 겁니다. 그죠? 라인즈 들어있죠. 그래서 라인 하나하나를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거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시키면은 하나하나 뭐 실행 하나 둘로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내 여기 있고, 다음에 위에 건 아닙니다. 아니고 맨 밑에 있는 것만 해당돼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이 디지 텍스트는 요거예요. 요거 라인 하나하나 읽어와서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예제를 볼까요? 다음에 그리트 유저. 요거는 그리트 유저보다 다른 것부터 먼저 좀 보고 하죠. 그래서 다음에 넘버 리더를 볼게요. 넘버 리더도 마찬가지. 이번에
챕터 10의 numbers JSON 파일이에요. JSON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 아닙니다. 얘는 not 텍스트 파일이에요. 텍스트 파일.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과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도 다르고 불러오는 방법도 달라요. 그러니까 읽는 방법이 read가 아니라 load입니다. not read. 예. 파일이 다르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numbers JSON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볼까요? numbers JSON 이 파일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죠? 이게 리스트예요. 리스트가 들어 있죠. 리스트는 텍스트가 아닙니다. 리스트는 파이썬에서 정의한 데이터 타입의 하나예요. 그죠? 텍스트는 파이썬이 정의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세계 표준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다음에 numberlite를 볼까요? numberlite. 마찬가지 이번에도 JSON 파일이에요. 이게 리스트잖아요. 리스트를 텍스트 파일에 적을 수는 없어요. 왜 적을 수 없는지 나 자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인티저와 텍스트와 스트링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텍스트 파일에는 스트링을 적고 리스트는 이렇게 JSON 파일에 적어요. JSON 파일 말고도 다른 파일로도 얼마든지 적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JSON 파일로 적고 있는 경우입니다. 적을 때도 마찬가지 라이트가 아니라 덤프를 써요. 덤프. 그죠? numbers를 f 이 파일이잖아요. 이 파일 리턴한 f 값은 뭐예요? text.io.rep입니다. 여기다가 덤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덤프. 썩이어 같은 거예요. 파이 버스데이 파이 볼까요? 예, 이것도 참 재밌는 예제입니다. 이번에 파일 오브젝트에서 read lines. 좀 전에 마찬가지로 얘는 리스트를 리턴하죠. 위에 보면 list str 되어 있잖아요. 리스트를 리턴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read line에서 라인에 담고 그런 다음에 라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파이 스트링으로 다시 다 합쳐요. 다 합치고 여기서 나눠서 여기 나누는 것이고 나눠서 라인 바이 라인 바이 라인으로 불러왔고 다시 여기서는 합치고 있죠. combine lines into one line. 그죠? 길어져 파이 스트링은 여기 파일과 이 파일과 같은 파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생일을 넣어서 생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고 없으면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파이 밀리언 디지트 그게 어디 있나요? 파이 밀리언 디지트 이겁니다. 이게 파이 값이에요. 3.1459 쭉쭉해서 쭉 나오는 파이 값이죠. 엄청나죠? 여기에 여러분들의 생일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일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 10월 5일에 나왔으면은 001005가 되겠죠. 그 001005가 여기에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요 내용의 파이, 벌스데이 파이. 그런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한번 이거 실행시켜 보죠. 실행시켜서 보시면 이렇게 요 파일이 없다고 떴네요. 그렇지 없죠. 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챕터 10 속에 있어요. 챕터 10 속에 있고 그리고 실행하는 것도 좀 실행 장소를 바꿔서 보죠.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0의 파이 버스데이 파이에서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처럼 991001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버스데이 appears in first million digit of pi. 파이의 첫 번째 100만 개의 숫자입니다. 100만 개 값, 파이 값. 3.14 쪽에서 100만 개까지 가는 거예요.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요걸 요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니까 이걸 굳이 리드 라인으로 해서 합칠 필요는 없죠. 무슨 말이냐니까 그냥 리드만 해버리고 얘는 다 지워버리고 그죠? 그리고 얘는 그냥 파일로 바꾸시면 되죠. 파일 뭐 라인 자에도 상관없습니다. 요렇게 해도 뭐 상관이 없죠. 굳이 나눠서 할 필요 있나요? 마찬가지 실행시켜 볼까요? 한번 그래서 이번에 똑같습니다. 001001 2000년 1월 1일 날이다 생일. 그러니까 있다고 뜨죠. 역시.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나누고 다시 합치고 하고 있죠. 차이점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파이 스트링 파이입니다. 뭘까요? 파일 네임에서 파이 밀리언 디지트에서 open 리드 라인에서 파이 스트링 라인 스트립에서 첫 번째
52개의 글자를 내가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 실행하면 첫 번째 52개. 아닙니다. 이게 왜 엉뚱하게 이게 뜨죠? 그러네, 그러네.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끝낼게요. 끝내고 닫아 놓고 그냥 바로 이걸 실행하죠. 하니까 요렇게 코드 런을 돌렸습니다. 방금. 하니까 요렇게 떴죠. 처음 52개 글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굳이 리드 라인으로 나눠서 다시 이렇게 합칠 필요가 없죠. 그냥 치워버리고, 얘도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자, 파이스트링이 아니라 라인즈니까 오픈 라인즈 할까요? 라인즈 그래서 이렇게 라인즈를 해보죠. 이렇게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실행시키면은 똑같이 나타나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런 차이가 없진 않네. 차이가 약간 있긴 있겠네. 어쨌거나 이게 훨씬 더 간단하죠. 굳이 라인으로 나눴다가 다시 합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다음 예제를 볼까요? Remember me, pi 있는데 이것도 같이 보죠. JSON을 불러오도록 구성했어요. 다음에 펑션을 정의를 했습니다. try, except 보시면은 우리가 좀 전에 다 봤던 내용입니다. 로드가 JSON 파일의 리드와 같은 거예요. 텍스트 파일의 리드와 같습니다. 그죠? 텍스트 파일에서는 리드예요. 그러니까 read send to read for text 파일 txt 파일 이게 JSON에서는 로드입니다. 그죠? 로드해서 다음에 펑션 또 하나 더 있고 또더 있고 그다음에 greet user 호출했어요. greet user 하면은 얘가 get stored username 호출하죠. get stored username이 위에는 얘를 호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볼 것이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다음에 get new username 해서 요걸 호출하고 그죠? 그래서 if username이 스토어되어 있으면은 이걸 하고 없으면 요렇게 하란 말입니다. 너무 간단한 용어니까 뭐 추가적인 설명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word count 볼까요? word count도 역시 보죠. try except이고 이번에 파일이에요. 파일이니까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를 불러왔어요. 텍스트 파일이니까 인코딩을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인코딩이 됐으면 따로 우리 강좌 수업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파일 네임, 앨리스 텍스트 등등등등 해서 하나하나씩 카운트 워드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앨리스 텍스트 여기 다 있긴 있는데 챕터 10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행시키려면 여기다 앞에다 챕터 10을 넣어줘야 돼요. 챕터 10 넣어주고 그리고 얘를 여기도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각 파일에 있는 글자 수를 헤아리는 프로그램이죠.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뭐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에 write message 볼까요? 이것도 이번에는 파일을 열고 a는 append입니다. append와 write는 w는 write예요. 이렇게 w로 되어 있으면 write. 라이트는 기존에 있는 내용은 다 지우고 새로 글을 파일에 적는 거예요. 어펜드는 기존에 있는 것을 두고 기존에 있는 것 끝부분에 새로 추가하는 게 어펜드입니다. 그죠? 그리고 프로그래밍 해서 어펜드에서 실행시키면은 프로그래밍 텍스트 어디 있나요? 프로그래밍 텍스트 이 파일이잖아요. 이 파일에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방금 우리 봤던 라이트 메시지 파일 있잖아요. 얘를 실행시킨 다음에 결과를 볼까요?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그래밍 텍스트 보시면은 방금 요만큼이 다시 새로 더 추가 두 줄이 더 추가됐죠. 이해되시죠? 만약 라이트 옵션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가 라이트 그러면은 완전히 새로이 덮어쓰게 돼요.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시킨 다음에 프로그래밍 텍스트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전에 있던 건다 날아가고 새로이 두 줄만 남아 있죠.